네, 글로벌 뷰 김두원입니다. 또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서 살짝 이야기를 들어봤던 것처럼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약 1년 반 만에 1조 달러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소식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약 2조 9천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지만 7개월 만에 2조 달러 이상이 약 3분의 2 이상이 증발을 한 것인데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2만 4천 달러가 붕괴되면서 올해 들어 50%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더리움도 1년 반 만에 최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 매크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한국의 루나 사태도 있었고요. 또 셀시어스와 바이낸스 등 일부 가상화폐 플랫폼의 인출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투매가 더 가속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가상화폐는 주식시장과의 동조 현상이 굉장히 뚜렷한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가상화폐가 주식시장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흐름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곡물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쌀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밀과 옥수수, 식용유 등의 가격이 최근 몇 달간 급등한 데 이어서 이 쌀 가격도 급등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 쌀 가격은 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1년 내 최고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아시아권에서 재배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생산이 풍족하지만 이 밀의 대체 수요가 쌀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태국과 베트남이 쌀 수출 가격을 인상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비료와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쌀 가격의 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관련해서 시장의 움직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가동률이 100%를 회복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다만 생산 설비의 가동률은 100% 회복이 됐지만 실제로 생산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지난 3월 말부터 가동이 22일 중단됐고 4월 중순부터는 일부 재개가 됐지만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요. 이번 봉쇄로 테슬라의 차량 약 5만 대가 생산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여기에서 생산되는 모델 Y와 모델 3의 인도 시기도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 테슬라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또 한 번 폭락을 하면서 600달러 중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소식과 함께 앞으로도 실적에 미칠 영향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올해 말부터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부터 인구가 4천 명인 캘리포니아 로크포드 지역에서 드론 배송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에서 프라임 에어 서비스를 시작하는 최초의 지역이 될 예정입니다. 이 프라임 에어 드론은 시속 50마일의 속도로 이동을 해서 고객의 뒷마당으로 물건을 배송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수천 개의 품목이 이 드론 배송 대상이 될 전망이고요. 아마존은 현재 연방항공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월마트도 역시 올해 말까지 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드론 배송을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드론과 그리고 이 또 리오프닝, 이 소매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